즐거운 만남, 크로스오버 뮤직. 매주 토요일 2부는 크로스오버 음악으로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전영혁 씨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어떤 아름다운 곡들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전반부에 소개해드릴 두 뮤지션은 그리스 음악입니다. 아, 네. 그리스는 뭐 반젤레스를 비롯해서 나나 무스크리 이런 네. 그 대중적인 스타일도 많이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두 사람은 서로 친구인 가운데 또 근무처도 같은 데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김세훈 씨 말씀대로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와 마노스 하지다키스 네. 이렇게 그리스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작곡가의 음악들을 모두 자료를 이제 정리하고 그밖에 그리스의 전통 민요들을 다 함께 이렇게 수집하는 그 멜포라는 구전 민요 자료실이 있습니다. 네. 그 자료실에 두 사람이 다 상임위원으로 지금 있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데오도라키스와 하지다키스의 그 투어 밴드 세계 공연이 있을 때는 꼭 이 두 사람이 먼저 소개해드릴 바실리스는 클라리넷 연주자로 네. 또 후에 소개될 모라이티스는 이제 보컬리스트로 항상 이렇게 참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전해드릴 이 바실리스의 클라리넷은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은 우리 국악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구성지다 그럴까요? 네. 그런 풍으로 재창조를 해줬는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이 늘 품고 있는 자신의 조국 그리스의 음악을 이렇게 크로스오버화 하는데 그러니까 클라리넷 음색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같은 악기로도 저렇게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의아심이 들 정도로 독특한 음색을 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소개될 곡은 리탄이라는 그 데오도라키스 작품집을 클라리넷으로 크로스오버로 네. 연주를 한 작품집입니다. 네, 그리스 태생의 클라리넷 주자입니다. 바실리스 살리아스의 연주로 Weeping Eyes하고 Beautiful City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Weeping Eyes하고 Beautiful City, 바실리스 살레아스, 그리스테생의 클라리넷 주자 연주로 들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클라리넷 소리 같지 않고 무슨 필이나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소리에. 예. 대금산조의 일부분 같은 분위기도 나는 뭔가 이 그리스 음악은 우리 정서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좀. 예, 우선 서정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좀 멜로디들이 슬픈 예, 음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좀 한이 좀 있는 것 예, 같고. 다음은 어떤 곡이죠? 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실리스와 함께 멜포 연구실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네. 본래는 이제 그 이 사람의 바이오그래피를 보면은 판테온 대학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했고요. 아. 아테네 성당 성가대에서 10년 동안 성가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레고리안 친트를 포함한 비잔틴 음악을 또 사회과학을 졸업한 후에 또 음악 공부를 또 네. 4년 더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주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자료실에서 이제 수석 연구원이 된 셈인데요. 네. 뭐 이분도 부쿠라나라는 그 자신의 오중주단을 또 일 없을 때는 조직을 해서 또 순회 공연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될 음악이 바로 자신의 부쿠라나 오중주단이 역시 크로스오버 풍으로 연주를 한 마노스 네. 하지다키스 작품집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가 그 하지다키스의 음악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그 현대 감각이 나게 편곡을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들으실 곡은 Sweet Mother Mine, 타나시스 모라이티스의 노래로 듣나요? 예. 네. 그 안 드렉시오 보다
δάκρυ μόνο πω βουβό το στόμα και πικρό μανούλα μου. Τρέχω κάποιον για να βρω, να με ρωτά, να τον ρωτώ τι θα γίνει, τι θα γίνει, ποιος θα πονεί, ποιος θα πονεί. Μανούλα μου, μανούλα μου.그리스트상의 보컬리스트고 전통 음악학자인 테네시스 모라이티스가 부른 Sweet Mother Mine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맨 처음 애들은 바실리스 살레아스하고 테네시스 모라이티스가 지금 그 음악 연구를 네, 멜포 구전민 자료실. 네. 그래서 이제 뭐 현재 그 그리스의 음악을 모두 정리하고 집대성하고 그러니까 제일 현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네. 두 사람이죠. 음악계에서. 네. 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번에는 어떤 음악이죠? 이번에는 그 유고 출신의 기타리스트인데요. 네. 이분은 그 지난 99년에 레코딩 15주년 기념으로 오늘 소개될 이 야노몰이라는 앨범을 독일에서 발매를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예, 예. 전해드렸던 베드란 예. 스마일로비치 첼리스트도 이제 아일랜드에서 음악을 취입한 것 같이 이 유고 사람들은 지금 뭐 보스니아 내전 이후에 예. 전 세계를 전전해가면서 음악을 하는 처지라서 좀 그런 것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역시 그 조국에서 음악을 만들지 못하고 독일에서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이 보다노비치의 바이오그래피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분들처럼 그 자신의 나라인 유고 음악들을 무척 많이 공부한 그런 기타리스트이자 또 음악학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비잔틴과 발칸반도 또 마케도니아 전통민요 이런 음악들을 상당히 많이 체벌을 하고 수집해 놓고 네.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곡도 그 마케도니아의 전통민요라고 합니다. 아, 야노모리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두산 보다노비치 유고태생의 크로스오버 기타리스트입니다. 야노몰이라는 곡 들으셨는데요. 굉장히 아름답네요. 예. 기타 곡이. 역시 그 전통민요라서 그런지 이제 일반적인 그 틀에 짜인 그런 주법도 아니고요. 네. 또 멜로디 자체도 그냥 뭐 재즈나 크로스오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나라 특유의 놀라운 것이 담겨 네. 있어서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이죠? 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코스모스와 케오스, 우주와 혼돈이라는 곡하고 네. 또 영화 음악 스페란자를 소개해드린 바 있었던 그 브라질의 대표적인 그 바이올린, 크로스오버 바이올리니스트 마르쿠스 비아나가 네. 또 새 앨범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음악은 아주 재밌는 것은 항상 그 앨범 이름이나 또 곡목이나 자신의 그룹 속에 이 대지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대허. 근데 이제 뭐 캐톨릭 국가니까 이제 기본은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네. 뭐 사그라도 대허 하면 이분의 그룹 이름이 또 사그라도거든요. 아. 사그라도 대허 하면은 이제 뭐 sacred earth 뭐 네. 성신 네. 그런 네. 뜻이 네.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단어를 쓸 때 꼭 그 대지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고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은 종교의 기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인간은 곧 땅이다 이렇게 땅으로 돌아가니까 예. 그리고 뭐 신문대로 거둔다는 말 같듯이 네. 그 땅은 거짓말도 안 하고 꼭 노력하는 대로 그것을 돌려준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다분히 종교적인 데서 나온 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분의 새 앨범 타이틀이 때허이고요. 지금 소개될 곡명은 이제 대지를 위한 아다지오 네.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 아다지오라는 말은 이제 음악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홀츠기스의 경우에는 금언이나 격언, 어록 뭐 이런 의미도 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 측면으로 또 해석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아다지오 파르 아테 하메아 마르쿠스 비아나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아다시오 빨라떼 하메 마르쿠스 비엔나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이올리니스트라고 그러셨나요? 브라질 예, 태생에 예, 예. 아. 브라질의 미나스제테이스 주립대학에서 이제 바이올린을 공부했고요. 네. 대학원에서는 또 작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브라질 마타 주립교향악단 수석 바이올린 주자를 어. 10년 동안 하다가 네. 자신의 그룹인 사그라도 코라상 다테호 이 팀이 이제 자신이 이끌고 있는 앙상블의 이제 풀 네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룹 이름으로 넉장의 앨범을 발표했고 지금은 또 솔로 이름으로 내면서 또 그룹 시절의 친구들과 함께 앙상블로 활동했습니다. 네. 늘 얘기지만은 이 크로스오버를 하시는 분들이 기초들이 다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들을 뽑아내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자기 것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또 네. 더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 대체로 이 마르쿠스 비아나의 음악은 들을만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악 칼럼니스트 전영혁 씨였습니다. KBS FM 당신의 반가운 음악 듣고 계십니다.